네,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갈 코너입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코너 똑똑한 소비생활. 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의 윤혜성 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를 통해서 아마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걸 써봤는데 마스크에 붙이면 뭐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같은 거 제거해준다는 그 마스크 패치가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제품이 많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일 수 있는 향기가 나는 패치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향기가 나는 방향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12일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구매해서 살펴본 결과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 승인 번호가 적힌 제품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판매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게 안전성 검증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원래대로라면 마스크 패치가 시중에 나오기 전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네, 마스크 패치는 이제 마스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향제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에 해당합니다. 코와 입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에 부착하기 때문에 이제 패치에 함유된 성분들이 사람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위해성 평가를 받고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서 신고하고 판매돼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생활화학 제품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생활화학 제품이란 이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같은 이제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이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말하고요. 방향제나 탈취제, 뭐 세정제, 그리고 이제 살균 제품들, 이런 것들이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가 생활화학 제품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생활화학 제품이라면 응당 받아야 될 검사를 지금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는 전혀 다 안 받았다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스크 패치로 판매가 되려면 마스크에 사용하는 용도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가 돼서 판매가 돼야 합니다. 네. 이제 현재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들은 이런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 승인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4월 12일 기준으로 조사한 제품들 중에서는 이런 마크를 받고 있는 제품들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안전성 검증 안 받은 제품들은 이번에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네, 이제 저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49개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업자들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예. 이 49개 중 이제 41개 제품은 향후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회신을 했는데 11개 제품은 제조를 아예 중단하겠다. 1개 제품은 이제 절차를 이행한 후에 다시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로 좀 용도를 변경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실내 공간이나 섬유 같은 일반용 방향제로 용도를 변경해서 판매하겠다고 한 사업자들에게는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지 않도록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시정 권고 현황을 환경부에 공유를 해서 이에 대한 이행 점검 그리고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그 업체들 중에 일반용 방향제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시 판매하겠다고 한 업체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시중에 나온다고 해도 저희들은 마스크에 써서 그러니까 부착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지금 벌써 이제 그 일반용 방향제로 이제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도 이미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실내 공간이나 섬유용으로 신고가 된 제품이라고 하면 그 해당 용도로는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용도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면 마스크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스크 패치를 구입해서 써본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미 구입을 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그런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겠네요. 네.
일단 위해성이 없고 관련 안전 기준이 이제 적합하다고 확인이 된 제품이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분들께서는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또 일반 방향제도 마스크에 부착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정말 이 코와 입에 딱 직접적으로 닿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좀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거니까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생활화학 제품을 일상에서 그럼 저희가 많이 구매해서 쓰잖아요. 뭐 방향제나 탈취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 일상에서 사용할 때 소비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아, 네. 지금 방향제 탈취제 같은 이런 생활화학 제품은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 승인 번호를 좀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또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윤혜성 팀장이었습니다.